이제 일 끝났으면 화안 치워라. 네, 알겠어. 아, 예, 알겠습니다. 왜? 우빈이 뭔데? 예, 연애한다고 바쁘다는데요. 그럼 승기는? 아, 승기 씨요? 아, 영화 촬영은? 뭐야? 이것들이 그냥... 아, 그럼 수연이라도 불러와야 될 거 아니야? 아, 예.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민사이. 이거. 싹쓸었네, 싹쓸었어. 더 가져올까? 부족하잖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그 선생님,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 예? 아, 저 개업식 시작하기 전에 왔는데. 아, 그럼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인사는 드리... 네, 번창하십시오. 네, 너. 예. 민사이 데리고 조기 좀 다녀와라. 아, 예, 가야죠. 근데 어디 말씀하십니까? 여기, 여기, 여기 가서 견적 좀 보고 와. 집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왜 이사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아, 예. 어디야? 왜 안 와? 끝났어요? 아, 진작에 끝났지. 왜 안 와, 왜? 아, 아버지 죄송해요. 아, 요즘 드라마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됐고, 너 어디 좀 다녀와. 야, 임마, 너 여기 잘 왔냐? 야, 길을 보아도 저 길을 보아도 이상한 일인걸. 선기야! 아, 오셨어요? 아, 주머니 손님 빼보겠습니다. 아, 예. 알았지, 알았지. 오늘 아버지 호출을 받고 왔는데 그 이사님을 만나라고 하시네? 김이사야, 박이사야. 이사님이요? 응, 이사님. 이사님이 아니라 이사 견적을 수빈아, 보고. 수빈아, 말이 많아. 이제 이사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먼저 가시면 돼요. 네. 들어가세요. 커피숍도 아니고 뭐야, 여기는 사무실이야, 뭐. 하, 불길한데. 벌써부터 냄새나는데? 어우, 뭐야 이거? 그쵸, 여기 냄새 맞죠? 야, 견적 뽑아갖고 나와. 아, 아, 잠깐만, 진짜 못 들어가겠다. 잠깐만, 잠깐만. 아,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가만 있어봐. 어, 냄새가 나긴 나는데. 오. 아, 이거 정말 대박이다. 어, 뭐야? 네. 어우. 그 뭐야? 아, 이거 뭐야? 아니 잠깐만. 야, 뭐야 여기? 그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야, 뭐야 이거, 뭐 다 먹은 거야? 야, 돌겠네. 이거 뭐냐? 설마? 이거. 들어가세요. 제발. 아니, 하루살이가 있잖아. 하루살이가 여기 집에. 제발. 제발. 아, 나 뭐 밟았어. 뭐야? 와, 장난 아니다. 뭐야? 피자가 왜 이렇게 많아? 어! 개야, 개? 뭐야 이게? 어떻게? 어? 아... 이게 뭐야 지금? 아니, 개인데? 개잖아, 개. 지금 이거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추리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 거지 아니야, 거지? 아, 나 지금 양말 다 젖고 이거 지금 이거 뭐냐고 이게. 아, 정말. 아, 지금 발을 어디다 디뎌야 될지를 모르겠어. 주방 쪽으로 한, 어, 야, 이거. 아! 야스, 너 벌레, 야스! 야, 밥지, 벌레 밥지. 아, 나, 야, 벌레, 가스 봐. 오메, 나 좀만, 나 공기 좀 잠깐만요. 진짜 미치고 하나 남았다, 진짜. 이거 아니다,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거 아니에요. 양말 다 벗고, 와, 진짜 무슨. 아, 이거 제가 선배님, 잠깐만요. 와.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뭐 되게 힘들지만 맡은 바 견적을 좀 빨리 하고 최대한 오늘 속전속결로 자, 우리 힘내게 파이팅 한번 하고.
와. 이거 말이 안 돼. 아, 쓰레기가 어떻게 이렇게 다 믿고 있는 쓰레기가 다 이렇게 모여있냐고. 이건 이렇게 깔아놓기 힘들어. 다 쓰레기, 다 쓰레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추리를 어떻게 해, 추리를? 아이언맨은 왜 있는 거냐고. 지금 그림만 봐서는 약간 혼자 사는 어떤 남자의 자취방 같은 느낌. 아, 근데 그러면 날파리랑 같이 살잖아. 날파리를 벗어봐서? 우리 뭐 이런 데 한번 볼까요? 옷이라도? 야, 옷장 넣으니까 냄새가 더 나. 아, 잠깐만. 우리. 어? 아! 이게 옷장이 아니야. 난 보라만 있는 거 아니야. 쓰레기 봉투야? 어우. 야, 뭐야? 기계 잡는 사람인데? 야, 옷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놨어.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라, 오빠. 왜? 아니, 이거 빨래야, 빨래. 빨래를 넣는 거 같아. 왜 여기서 음식물 사금래 가냐니? 아, 난 모든 게 좀 충격적이라 그래요. 봐봐. 연기론, 배우 수업. 이거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배우 수업 책이거든. 뭐 배우 수업 이런 게 왜 있지? 이런 거를 다 배우. 진짜 배우는 거죠? 가발 봐, 가발. 가발. 가발은 뭐야? 뭐야? 어우, 저 소름 끼쳐. 가발을 갖다가 저기 문학, 뭐, 저기다가 걸어놨어. 아, 하지 마. 아, 나 진짜 무섭다, 무서워. 아니, 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걸 더러워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지 마. 아이, 대본이 있어, 대본. 어, 대본. 이거 드라마 대본이잖아. 이거 사실 안 돼? 이거 10권이야. 어? 이거 KBS 10권이네. KBS 드라마 촬영하고 이럴 때 20권을 밥도 먹고 하는 거죠. 배우신데, 이제 배우 역할 중에. 그 태평이가 있는 배우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 히스레저 분이 막 조커 연기하라고 연기에 빠져서. 이거 정말 속상한 얘기지만 노숙자분이 있네. 노숙자분. 어? 야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아! 마이 갓! 팬티야, 팬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모아드리기 힘들어. 어? 뭐야? 어? 이건 뭐야? 야, 대박이야! 다른 장난, 어? 선배님! 이 수험표가 있어. 개그맨 수험표. 개그맨이야? 이 상도 있어요. 개그맨. KBS 연예대상. 최우수 아이디어상. 개그맨. 유명한 개그맨인데? 개그맨이네. 아니 개그맨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이러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와, 답이 안 나온다. 이거 오랜만에 단체 멤버. 뭐지? 단체 멤버. 그러니까 최 수장,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끝에 있는 시험 때 소중한 물건을 위해 놓으시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거지? 네 말만 믿고 이삿짐 센터까지 열었는데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둬! 형아, 미워! 아이고! 이놈이 몸만 어려진 줄 알았더니. 아, 됐어. 또! 알았어. 알았다. 또. 제가 온몸을 불살라 이 한 몸 맞춰서 서포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떻게 서포트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서포트 할 거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힘으로 쳐. 야. 저기 실례합니다. 아, 걸렸었네 이거. 아, 뭐야 이거? 아이고. 하는 거 계속하십시오. 아니. 뭐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로봇 청소기 껴가지고 제가 이거 뺐어요. 1100 아유 예 아닙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 그만 떠들고 좀 해. 너 그 자꾸 물건 만지지만 혼자 사는 건 맞아? 글쎄요. 그 막 속옷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다는 거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살기엔 좀 넓어 보이지 않나? 아 형님들 화장실이 기가 막힌데요 여기. 헐! 이렇게 기가 막히다. 이거 어떻게 일을 보지? 여자분 화장실인데 안 열었어. 일을 보지? 이야 이거 이거 좋다고 해야 되나?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그렇다고 해야 되나? 어? 이건 일본 옷 아니야? 이건 중국 옷인 것 같은데? 중국이요? 이게 중국, 이게 일본. 여기도 중국어로 써 있습니다. 다 중국. 이거 보면 안 돼. 물건 음식도 중국 음식. 중국 사람잖아 이거? 이거 죄다 뭐 중국 건데? 이거 뭐 중국 음식 이렇게 많지? 중국 말을 아이고! 계속 보냈네. 이거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너가 아니고 입어보면 안 되지. 남의 여자분 건데 특히나. 아니지 이게 여자 이렇게 큰 게 여자 거냐? 너가 입어도 맞겠다. 이거는 남자 옷 아니에요 그럼? 어? 어? 이거 엄청 그래? 일본 그 니가 맞나? 기모노 아니면 유카타 이런 건 유카타가 남자가 입는 거예요? 그 뭐예요? 여자 아니 누가 봐도 여자 형이지 않나 이거? 이거 형님 민성 형님 이거 입고 막 여기다가 기름 붓고 막 뭘 보여? 아 오일 같은 거 막 그런 게 있어요. 아 교복 있어? 이거 교복 아닙니까? 아이고 이거는 안 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쇠고랑이야. 다 쇠고랑이야. 우리 다 쇠고랑이야 이거는. 아니야 교복은 큰일 납니다. 딱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에르벤. 아 가능성 있다. 에르벤 또 완전 허벅한 얘기야. 의상이다 이거. 에르벤 여기도 이거 봐. 이 정도면 이제 아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좀 포도구도 야 이건 확실한데? 수갑을 수갑이면 좀 확실한데? 야 너 어떻게 불러 대책 없는 자식. 너가 어디 부르냐? 아, 나 진짜 생각 없이 했다. 이거. 집주인 만날 때까지 못 부르는 거야. 어, 이걸 바보같이. 알았어. 열쇠 없어요? 형님! 이거 이런 것도 해봐야 됩니까? 아니, 물건 만지지 말라니까. 아니, 제가 이걸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와, 엄청 좋다. 석천 형님이 저거를 무슨 공연에서 하고 온 걸로 봤는데. 석천 형, 이거 한남동 사시는데? 그러면 이거 약간 소정이라 그럼 지금 이 모든 게 납득이 가는 상황 아닌가? 약간 좀 그래. 야 이 뭐지 진짜? 이게 뭐 하는 데냐 여기가 지금? 이게 뭐야? 이거는 아 진짜 궁금해 나. 궁금해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너무 궁금해. 야 지금 이런 음악이 이 고향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뭐 이렇게 미용에 관심이 많은 건 여자분이 다 똑같은데. 형님, 침대에 이게 누워 있었어요. 침대. 아, 깜짝이야. 아유. 아, 깜짝이야. 아유. 아유. 뭐 하나 마음대로 소모대만 되네. 아, 이게 뭐가 많네. 응? 하나도 놓치면 안 돼. 무슨 탐플레이죠? 이게 중국말로 돼 있어가지고. 비포, 페레, 페레. 중국말이라니? 페레, 봐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한 이렇게 변하냐? 이 사람들 아닐까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어? 그래? 아이 그? 아, 차고서 무례를 해줬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기념적으로 이거 이거 아, 입고 나 이거 방송에서 해도 되는 말이 뭘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입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끝내줘. 기판 기판 아니, 저는 바로 어, 시원해. 어, 황, 어, 이거 황홀한데. 어, 약간 막 카타르시스. 이게 아 이게 끝내도 돼 근데. 어, 이거 확실히 그래. 그런, 예, 그런 거야? 예, 예, 그런 거.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이거 어떡해. 아 진짜. 아 아니 돌아보니 수염이 그새 덥수룩해 졌네. 날파리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날파리 먹어서. 날파리 갖다 내가 한 8마리를 먹었다 그냥. 아버지 누나 와보세요. 제 숙사 아버지. 에이 여기 어디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어요. 부덕이 보러 갔다 왔어요. 아, 네. 아 이거 세미지 이거 주세요. 예.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나쁜 거 같아. 응. 아, 내 몸 먹으면 뭐야? 야, 들어. 오. 왜요? 먹는 거 아니라고 그거. 아. 맛있는데? 왜 왜 안 먹고 이거? 이해봐. 아유. 너 같은 그걸 받아 먹겠냐? 눈 깍두성을 구하길만. 더러워 더러워 세상 더러워. 아유 정말 얘는. 아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왜 그곳으로 보내줬을까?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어떤 이해가? 아니 내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불길한 건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수고들 했다. 하나씩 챙겨서 집에들 가. 지금 우리 아버지 흉내는 거야? 이렇게 다르게? 아 언능 집에 가래도 내일 이사해야지. 이사라니? 저희 이사도 해야 돼요? 우리가? 봐봐. 내가 조짐이 안 좋다고 그랬지? 이거 유니폼 봐봐. 이 명찰 써 있잖아, 명찰 이름. 이거 앞으로 왜 계속 이거 입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아, 유니폼도 구려. 아, 무슨 소리야. 아이고, 이 정도 유니폼은 완전 뽀대나는데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더 구립니다. 아, 구려요. 그럼... 이사할 때 추억의 물건도 하나씩 챙겨오고. 추억의 물건? 오케이? 라고 사장님이 전화를 합니다. 추억의 물건? 어?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어 여기 있었어 여기? 거기 튀어나온 거. 어 뭐야? 아니 근데 우리 아버지 성대모사 쉬운데 어쩜 저렇게 하죠? 전혀 틀리게. 민상아. 예. 한번 해봐. 추억의 물건 하나씩 가져오고. 저 트레이닝 좀 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별이 똥 치우셔야 되고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별이 매니큐어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 맞다. 뭐가 맞아? 여기 돈은 줍니까? 무슨 소리야? 내일까지 안 주면 법적 대응도 불사르지 않겠습니다. 이놈이 약을 먹었나? 불사르긴 뭘 불살러? 미쳤어? 아고 제가 아니라 성규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다고요. 뭐야? 그리고 성규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 일 끝난 지 언제인데 그놈을 왜 나한테서 찾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날 보고 어쩌라고? 그 어디서 자고 있나 봐요. 눈만 감으면 잔다고 하던데.
따뜻한. 이 사이로 들어오는 향은 뭐니 또 이거? 쏠거 들어오네요. 파이팅! 어우. 야, 뭐야 이거 뭐 다 먹은 거야? 아, 나 뭐 밟았어. 야, 야. 하루살이가 있잖아, 하루살이가 여기 집에. 벌레, 야! 야. 어, 진짜 뭐야. 어제 아니야, 어제. 어우. 어 어? 누가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달샤벳이라고.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문다운이라고. 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네, 인피니트. 성규. 네. 이사점 사한테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야, 이거 여기 또 무거워. 이거! 아. 야, 이건, 아, 이건 진짜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어! 뭐하니, 빨리 치워. 화석 같아, 화석. 아, 척지도 않았어. 그대로 굳었어. 아니, 나 진짜. 우와! 어, 아, 우리 설거지 가위바위보 합시다. 근데 우리 이사하는데 설거지도 해주는 거야, 원래? 설거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설거지도 해줘? 왜냐면, 접시를 써야 되면은. 단체들 중에 누가 제일 설거지를 잘하게. 정답! 수빈! 딩동댕! 아, 근데 여기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가 뭐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어! 야! 야! 뭐 봤는데? 내가 왜 깨? 이거 아니지? 깨겠지. 이게 뭐야? 깰 거야. 깨야 깨. 어? 움직여! 아! 움직인다고? 구더기야, 구더기.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야, 태어나서 처음 봐. 진짜 구더기라고? 움직이잖아. 잘 봐봐, 움직였잖아, 밑에. 이거 하루살이 알들인가? 미안할게요. 오 마이 갓!
수능을 시키면 안 된다고. 사람 사는 집이 아니야. 나 정말 나는 집주인 진짜 누구나 죽겠네. 오 마이 갓!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오 마이 갓, 끔찍한 나. 아니. 가만있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놔, 그대로. 야, 이거 가만있어 봐. 이거는 수빈이 거야. 수빈이 거야? 수빈이 옷이야, 이거. 아, 내 옷이야? 너 옷 못 입어, 이제. 야, 미안하다. 옷 못 입어. 미안하네. 아, 사줄게. 이 친구가 되게 열심히, 되게 노력을 많이 했네. 그러니까 자취를 하고 혼자 사니까 고시원 이런 것도 많이 정보를 다 해놓고, 어? 뭐 뮤지컬 동영상 보면서 파티별 표정 변화 분석, 와. 뮤지컬 숙제, 발음 사투리 억세게 하지 마. 난 꼼꼼한 스타일이네. 봤어? 곰돌이 봤어? 뭐야? 여기 주인님인가? 저 글로브 없나요? 글로브? 아니 뭐 지금 이게 지금 아 진짜 얼굴 좀 봐, 나도 좀 봐. 안녕하세요. 아 뭐야 휘순이 형.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해요 진짜.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아 형네 집. 야 이거 들릴 뻔했네. 오빠 저기 부엌에 구덕이 있는 거 알았어요? 나는 근데 부엌은 잘 안 가. 잠만 자요 여기서. 어떻게 돼? 한번 보여줘 오빠. 아니 나 외롭다 이렇게 잤지. 저 원래 우리 집에서 뭐 하고 계세요? 음악을 좋아하니까. 우리 집에서 뭐 해요? 아 뭐야? 아 뭐하는 거야 이게? 잠깐만. 아니 저 아니 침대에 신발을 왜 신고 있어 여기서? 야 내 집인데 내가 뭐 내 침대를 내가 내걸 나왔는데 왜? 형님. 이 사람 진짜 노숙자 아니야? 아니 네. 우리 집인데 남준아. 야 변태야 뭐야? 와 나 이 사람 아는데? 아 왜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지금. 일단 또 이렇게 해야 어디에서 뭡니까? 아 뭐야 또. 아 경찰이 아 진짜 경찰을 부르세요. 진짜 경찰을 부르시고 뭡니까? 앉지 마세요. 내 침대. 아니 그래도 아니 뭐 하세요 우리 집에서? 애야. 아니 우리 집에서 뭐 전기세야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박이다 야. 설마 셋이 살아? 아니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이에요. 아 뭐야 왜 그래? 야 누가 봐도 작은데 지금 무슨 나내 거잖아. 내 거잖아. 박명수 형 매니저분이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면은 자기 소중한 것들을 깨려고. 아 야 그걸 얘가 집주인이야. 많이 넘어졌어요. 그럼 그 복도에 CCTV도 있죠? TV는 고실에 있죠. 예? 당신 부동산 사기 맞지? 당황하셨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2014년 엄마 아빠 사랑해. 아니 아까 봤는데 뭐 노숙자 집이라고 더 남의 집에 야. 신발 신고 쓰레기를 지금 아까 다 던져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남의 집에서? 아니 야, 저희야말로 야. 묻고 싶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진짜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집을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집을 아니 이거 기관지에도 안 좋고 이거 호흡기도 그래. 다 안 좋은 거야. 근데 형은 그걸 못 느껴요 집에 올 때마다? 찝찝한 게 없어. 아 진짜 오라고 진짜로 못 느끼는 거야 아예? 네. 옷을 왜 그냥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빨아야 되는 거야? 뭐야? 왜 옷을 이렇게 놔두는 거야? 이거를요 제가 이사를 저희 한 1년에 한 번씩 거의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삿짐 싸서 들고 왔다가 안 풀고 넣어놨다가 다시 또 이사 갈 때 이대로 또 들고 와서 또 놔뒀다가 지금 이렇게 한 세 번을 했습니다. 이사를 이렇게 몇 년 된 거네? 하지가 있으면 안 돼. 건강이 안 좋아. 무서워. 무서워. 큰일 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했던 방송 중에 가장 힘든 방송인 것 같아. 어제 밤에 제가 손수 오신다고 피자빵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피자빵을. 진짜 만든 거예요? 수빈 씨하고 우리 성규 씨 그리고 이강 선배님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만드셨어요? 여기서.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우리는 아까, 아니 아니에요 형. 아니 진짜 아니 결혼이 안 돼. 아니 왜냐면 신선한 뭐가 내
아, 이거 밀봉했어 이걸로. 형. 저기 어저께 이거를 또 저기 직접 해서 만들었대. 저희요? 그러니까, 형 드리려고 해서 만들었다. 저희는 이제 갈게요. 창문 싹 열어놓고 바람 쐬면서 인천쯤 가면 될 것 같은데 인천쯤. 동현이야. 와.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청소하는 거. 나 좀 집 좀 깨끗하게 청소 좀 해놓고 살아 진짜. 바빠서 못 치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의지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바빠서 내가 집에 신경을 못 썼구나. 또 젊은 남자가 자취를 하다 보면 그치. 집에 그렇지. 신경을 또 안 쓸 수도 있는데. 아니 내가 그거는 구차한 변명인 것밖에 안 되고. 그쵸? 시골에 통영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올라오셔서 너 살고 있는 집을 보셨다고 생각을 해봐. 네. 얼마나 엄청 얼마나 그럼. 그래서 저희 집 한 번도 벌린 적이 없어요. 아이 그렇게 안 되지. 서울은 언제 온 거야? 2008년. 8년도에? 네. 알바 그때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알바를 나한테 도움되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돌잔치 MC, 뭐 이벤트 미팅 MC 아니면 단역 뭐 엑스트라 알바 어디 뭐 홈쇼핑 광고 돈은 얼마 안 돼. 진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상을 받았잖아. 그러니 부모님의 반응은 아이디어 상 받고 뭐 신인상 받고 진짜 감동스럽고. 그때 상 받고 이제 수상 소감하고 마지막에 내려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되게 급하게 엄마 사랑해 이거였어. 마음속에 엄마 사랑해 이러고 울면서 내가 엄청 울어가지고 거기서 남들은 다 웃고 있는데 저 혼자 울고 있어가지고 유민상 선배가 엄청 놀렸어요. 그 눈물이 나지. 아, 밑에 베개가 있는데 이걸 또 들어온 거. 저거 지방입니다. 쿠션도 다 나중에 세탁하고 털어야 돼. 이거 이용렬 형 맞지? 네. 언제야? 5살 때입니다. 사촌 누나가 결혼식 할 때 사회를 이용렬 선배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다가 제가 어릴 때 춤추고 막 노래하고 이런 거 끼가 많아서 갔더니 이용렬 선배가 이때 야 누구냐 해가지고 나중에 도로맨 자기가 개그맨 시켜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개그맨 소리를 듣고 난 커서 개그맨 될 거야 막 연예인 될 거야 이렇게 제 꿈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만나면 이거 보여드리려고 항상 들고 있었어요. 아직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 그래? 이게 뭐야? 이사 갈 때마다 이거 항상 들고 다녀. 저번에 이사하는데 후배가 이거 뭐냐고 이렇게 버리려고 하더라고. 빠진 줄 알고 잘했어 미쳤냐고 들고 와가지고 이거 제일 전문하더라고. 뭘 처음 왔을 때 대학교 가가지고 그때 이제 동현하고 이렇게 하는 같이 사는 네 명이 있었어요. 룸메이트가. 근데 그때 이제 다 이렇게 한 명이 각자 사인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거실에 놔두고 준비하는 게 힘드니까 이거 좀 진짜 해서 뭐 다 썼어요 이런 걸. 어쨌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네. 본인을 걱정 놔두고. 너 어디로 가? 한 1년을 지금 거의 쉬었어요 개콘을. 아 네.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코너를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내렸고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좀 하기 위해서 그때 있던 옛날 처음 왔던 그 집으로 가자 고시원으로. 그래. 아 사실 조금 괜히 그렇게 마음 먹었나 싶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사하면서 물건들 보고 되게 좀 그동안 있었던 추억들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힘내고 무작정 덤비고 도전했었는데 그게 없어졌었어요.
여기 왔을 때 제가 항의를 하고 이제 이 집에 이사를 와서 1년 정도를 쉬었어요, 개콘을. 근데 사실 그 시간 동안 개그를 제가 많이 열심히 안 짠 것도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고 나 깜짝 놀랐네. 틀림없이 나야 이게 난데 이 친구 내가 기억 잘 안 나요. 어린아이들을 내가 많이 만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얘기 듣기로는 이 사진을 간직하면서 개그맨의 꿈을 키워왔다고 들었어요. 또 황희라는 코너 나도 이게 즐겨봤어요. 난 맨 처음에 네가 우리나라 사람 아닌 줄 알았어. 그만큼 아주 깜짝같이 연기를 아주 잘하더만. 그래서 많이 놀랬고 또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는 바탕은 또 공부니까 공부 게을리하지 말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멋진 개그맨이 되길 바라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나하고 한번 더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아이고, 그런 거. 그런 의미에서 파이팅 한번 외쳐주지. 파이팅! 파이팅! 내가 옆에 있을게. 진짜 힘 많이 든다, 용서해. 감사합니다. 벨트 메고. 파이팅! 네. 형, 조심히 가세요! 간다! 저 갈게요! 후렴해. 후렴해! 안녕하십니까?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선생님께서 이사짐 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준비? 그래, 어디 들어보자. 지금부터 청춘 익스프레스 사업 구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청춘 익스프레스 바로 이 1층과 2층과 3층 이렇게 이삿짐을 들어 올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삿짐 무게는 30kg, 40kg, 50kg 제 최대 중량이 바로 80kg! 기본적으로 한 손에 들 수 있는 무게 80kg입니다! 양손에 160kg, 1층부터 12층, 63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노동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DNA 사슬을 통합했을 때! 됐고! 결론! 예스대 체육교육과를 나온 제가 청춘 익스프레스를 대한민국 제1의 아니 세계 제1의 파이팅 넘치는 익스프레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파이팅!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 파이팅! 원예! 파이팅! 복근! 파이팅! 상추! 파이팅! 파이팅! 이 놈이 그 상추가 어떤 상추인데? S대는 무슨 개뿔! 나가라 바보! 5번만 주시면 제가 상추 더 사오겠습니다! 파이팅! 이글아이 파이팅! 상추 더 사올게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정규 직원 뽑아주세요!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이해주세요! 파이팅! 이 상추는 우리 별이 주식인데? 그치 별이야? 자, 이삿짐을 날라보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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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중국 음식 있구만.
무슨 판돌레죠? 성형 아니야 성형? 이거 입고 막 여기다가 기름 붓고 막 교복 입어? 수갑을 수갑이 에러배우 자, 잘자 자, 짐을 싸봅시다 아이고 피 안 통해서 죽는다 아이고 안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 뭐지? 이 정도면 이렇게? 옷이 많은 편은 아니지 옷이, 근데 저쪽 장롱에도 다른 옷들이 많으니까 뭐야 이렇게 커? 무지하게 큰데? 이렇게 싸 밉상아! 왜? 왜? 와발루 밉상이 형 뭔데 또 야한 거 나왔어? 아, 아 형님 친동생 아니에요? 나 동생 날씬해 아, 이거 봐 아. 너도 맞겠다 이건 저한테도 크겠는데요? 이거 이불로 덮어서 좀 자면 되겠다 저기 나와봐 그런 모욕적인 언행들은 삼가해주세요 저희 같은 분들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봐봐, 그렇게 쉽게 봐봐. 에? 이불이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는데 기분 나쁘거든요 야 이거 놀이기구 조치인데 놀이 그런 표현 하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이구야 아주 옷을 하나 입고도 야 이거는 인상 와 엄청난 그 임신부 아니 임신부 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긴 신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여자분 일하자 자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 접시 점점 궁금해진다 접시 깨트리지 마세요 안 깨트릴게 왜? 혹시 이 집 사람? 그럼 밉상이 형! 또 왜? 또 왜? 봐봐 특별한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최고의 단서 단서?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옆에 대봐 아니 이거 이거 어디서 왔어? 이거 베란다에 있었어요 베란다에? 네 아니 잠깐만 이게 그러면은 이게 저기 주인이신 거야? 그런 거 같아 안 할 수 있잖아 와. 얼굴까지 이렇게 뭐야 이 상황이 잠깐만 화장실 들어가신 거면 가봐 빨리. 샤워하러 아유 화장실 가셨는데 샤워 그냥 그대로 통화 땅쪽에 다 차면 돼 그냥 봐봐 이거 어떤 상황인 거야? 회장님 어떻게 돼요? 어 더워 야 이거 아니 일단 우리 침사를 해야 되는 거 싸자 그거보다 난 야 그러면 덕터들 만난 거 보잖아 저 교복 저 야한 옷 이런 거 다 저 몸에 맞아? 맞지 전부 저런 분인 건 맞지 맞죠 맞는데 아 이거 캐노피라 그런다 캐노피 여자들 캐노피 안녕하세요 캐노피 아 깜짝이야 니하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분이세요? 아 아니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근데 중국말을 막 잘하시고 발음이 중국에서 네 일했었거든요 아 중국에서 중국에서 모델 활동했었어요 아 중국에서 네. 원래 지금 그 패션 모델이었어요 아 원래는 뭐, 이제 광고 쪽이랑 이제 뮤지컬이나 저기 지금 뭐 날개며 뭐 저 소품이며 간호사 막 교복 하드코어 복장들이 있어서 야, 아까 뭐 고양이 옷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아 공연을 제가 공연했을 때 했던 거 이제 뮤지컬 아 뮤지컬 하셨어요? 네 뮤지컬 했었어요 열쇠 갖고 계세요? 아 열쇠 없는데 어떻게 그거 봐 열쇠 없어 아 누나 진짜 너 열쇠 없대 열쇠 없어 본인 거 맞으시다고요? 아 한 2월 달 올 초에까지 입었어요 예? 이번에 2월 달까지요? 네 7개월 동안 23kg? 22kg 정도 아 그럼 저거 맞으시네요 본인? 네 저 저예요 근데 저 상황은 왜 된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너는 통통한 게 예쁘다 그래서 맨날 이제 같이 먹으러 다녔어요 저 저렇게 살찐지도 몰랐어요 아, 근데 진짜 찌니까
이쁘다 하면 뜨지니까 떠난가요? 네. 떠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남자 헤어졌어요? 헤어졌죠. 잘하셨다.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돼.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진짜 상처받고 진짜 이제 독한 마음 먹게 다음 주에 머슬매니아 될 것 같아요. 아 머슬매니아 대회를 하세요? 네. 여기 심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괜찮네. 아, 여자 침대 청도. 누워서 일단 고관절 풀어주는 운동인데 이거 아시죠? 그게 안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야, 그런 거 옛날 거. 아, 심지가. 너 이거 뭐 경석 선배한테 배웠지 이거? 자, 쭉. 잠시만요. 쭉 시원하죠? 네. 너무 시원합니다. 자, 쭉. 이게 안 걸릴 때 안 그런가? 쭉. 아, 무서워. 아, 이거. 뭘 보고 하니까 나도 좀 민망하긴 하네. 이거. 어우, 땀나. 야, 이거 수원. 어우, 땀나. 살짝 굽히고 내려가면 데드리프 때 허리 운동이 돼요. 어우, 잠깐만. 분명히. 다리를 피고, 피고 쭉 내려가면 이제 뒷다리부터 엉덩이까지. 아, 땡기네. 땡기죠. 네. 그러면 이제 한쪽씩 또. 그게 이제 허벅지? 아니요, 엉덩이. 엉덩이? 힙업이 힙업. 네,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힙업 운동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계속 하고 계세요? 저 잠깐, 잠깐만 갔다 올게요. 어디 가요? 밖에 거실을 나갔다 올게요. 누나, 저 계속 누워있어요? 아. 네, 쉬고 계세요. 네. 이삿짐 어디 있어요? 뭐 이사하러 왔다 이게 뭐냐. 아유 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뭘 도와줘요? 네? 다이어트. 저요? 네. 저는 다이어트 그렇게 그다지 욕심나진 않는데 다이어트가. 여기 있는 뱃살에다가요. 이거 열어봐라고. 아이고 진짜 진짜.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해주실 텐데. 아니 예. 저 여자 손가락 안 탄지가 오래돼갖고. 뭐 여러모로 괜찮네요. 예. 아이고 근데 이게 괜찮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너무 떠들고. 깨가 쏟아진다. 깨가 쏟아져. 아 일 좀 해요. 그만 노닥거리고. 밥 해주신대. 예? 밥. 아 일 얼마 했다고 밥을 먹어 벌써. 아니 이분이 해주신대. 내가 어떻게 내가 주인이 하신다는데. 팟타이 좋아해? 뭘 좋아해? 스타킹이요? 어떻게 그걸 스타킹으로. 팟타이. 팟타이. 진짜 인간이 필요해. 에? 이게 빠져나가려면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둘이 되겠어? 예. 아. 오케이. 어, 잘 돌려. 이거는 조금 더 그. 어 잠깐만 이거 세 개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건 샐러드고요. 아, 되게 맛있다. 아, 맛있는데? 술에 대박 나겠다. 안 그래요? 맛을. 진짜 안 했다 그랬죠? 네. 짜잔! 요 사람. 네, 좋아요. 중국 메이크업이라고 다르죠. 이상하게 저는 중국 사람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중국에는 키 크고 하얗고 좀 뭔가 진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중국 가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 드시면 안 되잖아. 아 네, 저는 대회 때문에 못 먹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나처럼 살쪄서 스트레스 받은 여자들은 정말 아 죽고 싶다 자살까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돕고 싶어요. 약간 다이어트 전도사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네, 뭐 그렇게. 짠. 뭐예요? 이거 전조하면 노화가 쓰는데 거든요. 항상 촉촉하게. 한 번 더. 노화? 촉촉하게. 오, 왔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실물로 보니까 반할 것 같아. 반할 것 같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화장품이랑 옷이랑 좀 뺏어가려고. 뺏어가려고. 오빠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아, 이상한 나라 온 것 같아. 친구들이 이거 사왔어요. 네?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누구예요? 네? 이 사람입니다. 가져갈 게 여기 있는데 분명히. 다 정리를 안 했나? 자세히 보진 않았거든요. 아, 네. 이거 그거다. 봤죠? 안 봤어요. 봤네. 안 봤어요. 봤네. 이런 거 좋아해. 아, 잠깐만. 이거 취향인가 보다. 어떻게 이거 한번 여자친구 입히려고. 저 개그 콘서트에 나오셨던 그 유민상 씨 맞으세요? 예예예. 예, 예. 너무 반갑습니다. 저 팬이에요. 예, 아유 그러세요. 예. 아유. 네, 반갑습니다. 예. 나 사실은 개그맨 시험봤었잖아요. 아 진짜요? 제가 붙었으면 제가 선배 됐을 뻔했어요 정말. 아 그렇게 반가워요. 다행이네요. 예. 그렇게 다행이네요. 예. 예. 아 근데 이거 동진아 이거 라디오 맞지? 어머 어떻게 나와? 부지지는 말고 가져가실 거면 부지지는 마셔야 돼요. 아니 키키만 보면 제 정신을 못 차려 정말. 이 언니한테 완전 빠져가지고. 저 이거 좀 가져가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그럼. 막 가져가도 돼요? 아 진짜? 괜찮아요. 텀블러까지. 어머 못 가져가실 것 같은데요? 나 이거까지 가져갈래 다 이렇게요. 이거 친구한테 다 가져가도 돼요? 아, 괜찮아. 정말요? 비밀로 해주세요. 조심하시고. 아, 예. 도둑이야! 도둑이야! 저 이거 그냥 제가 일했던 거 사진 모아놓은 거. 이게 언제예요? 이게 2007년인가 8년인가. 추자연 선배님이랑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추자연 선배님은 지금 회당 1억 받으시잖아요. 회당 1억. 저도 추자연 선배님의 뒤를 이어. 왔다 그럼 막 꽃다발 들고 공항에 막 와서 막 환영해주고. 진짜? 최고급 음식에다가 제일 좋은 호텔에다가. 경기 씨가 원조 한류였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몸이 좀 커졌을 때는 일을 못했겠네. 못했죠. 그리고 다시 하려고 해도 너무 사진이랑 실물이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을 아예 못했죠. 얼마가 못했어요? 그게 한 3, 4년? 살찌고 계속 못했죠. 그 사람들 솔직히 막 이렇게 좋은데 살 그러면 아 쟤 되게 잘 나가나 봐 뭐 어쩌지 하지만 진짜 실생활은 막 관리비도 밀려 있고 너무 창피해. 막 되게 막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러니까 화려한 거 뒤에 진짜 이렇게 오리발을 치는 거죠. 나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옆 뒤에서는 막 그냥 오리발로 버틸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느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나한테? 네. 왜요? 제 베트남에 이제 봉사활동을 갔어요. 거기 쓰레기 마을에 있는데 어떤 아이가 저 이거 팔찌 선물로 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랑, 중국에서 정말 많은 사랑 받았잖아요. 내가 받은 거 더 많이 전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 고마워요. 근데 네. 이거는 뭐 평생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안 가져와도 되지 않아? 이거요? 네. 가져갈래요. 왜요? 제가 보면서 냉장고 앞에 붙여놓을게요. 냉장고 앞에? 뭐 먹고 싶고 이럴 때? 떠나가는 거 진짜 좋아하시고
왔을 때 딱 그 기억이 딱 남아서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되게 좋아서 딱 왔는데 떠나니까 되게 떠나려고 하니까 되게 너무 힘들고 막 여기 따뜻하고 여기 그냥 더 있고 싶은데 그거를 뚫고 나가야지 나를 수 있잖아. 저기 근데 진짜 따지실 거 아니 뭐 못 따질 것도 없지 뭐. 아니 우리 아버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수고들 했죠. 물건 가져왔어? 예 가져왔습니다. 예 여기. 예. 이게 뭐야? 아 저는 이거 저 신발 담는 상자고요. 예 저는 이 팔찌라고. 네, 차는 어디서 이런 물건들을 가져와가지고 너희들 가져. 이놈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아니 무슨 뭐 말귀는 다 알아듣는데 아버지 참 정말 이상하시네 진짜. 팔찌가 뭐야 팔찌가. 아유 다 가져 다 가져. 아유, 아니 저기 아니 각자 가져. 이게 뭐 어때서 그래. 예쁘네. 에이, 난 몰라. 아이고, 선생님한테 죄송하네. 공룡 건너주세요! 받아요!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경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돼요. 자,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예, 어서 오셔서 경선 이벤트 한번 진행하세요.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와우. 멋져요. 박스 테이프 하나와 한 번 더가 걸리셨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한 번 던져 주세요. 자, 돌겠습니다. 박스 테이프 하나와 한 번 더가 한 번 더 걸리셨어요. 자, 던져주세요. 던져줍니다. 이야. 이야. 대단하십니다. 283번째 박스 테이프와 한 번 더. 자, 가봅시다. 한 번 더.
정도는 되지. 수현이가 어디서? 여기요. 본격적으로 이사를 해보시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리 아버지지만 나 못해. 안 해. 그 집에 누가 사는지는 우리가 왜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만두고 나가버릴까요? 갈 사람은 가야지. 사표 여기 있습니다. 알았어. 아버지! 올라와요. 이 뭐하는 진짜 이 미친놈들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장님. 이사를 허라 말이야, 오케이? 전 가수인데요, 인피니트 리더. 나도 개콘의 리더.